안녕하세요. 멍바풀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저는 지금 오늘은 아침 방송이 아니라 아침에 이제 보시기는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저녁 방송이에요. 오늘 하루를 끝내고 나서 지금 6시 조금 넘었거든요. 수업이 6시에 끝나요. 오전 10시부터 끝나고 났더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살짝 잠겼을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떠들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할 일을 아침 하필이면 저녁 때이 댓글 읽기를 잡아놔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화면은 저희 남편이 저희 그 근처를 찍은 거라서 화면은 굳이 보실 필요는 뭐 굳이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찍어준 사람 성의가 좀 그렇지? 그렇죠. 이 댓글 읽어주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다른 일 하시다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안 보셔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저희 아저씨가 꽤긴 시간을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라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좋은 댓글 좀 부탁드려요. 그래야지 저희 남편도 힘내서 다음에 또 찍어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전하시거나 그냥 일하시면서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만 듣는다 생각하시고 보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댓글 읽기, 나이 정도까지 해봤다라고 하는 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읽어볼게요. 화초를 사랑하는 박여사님. 어머나! 출근도장 1등인가요? 예, 맞아요. 요번에 박여사님 1등 하셨어요. 처음이세요, 1등은. 보통 이경화님께서 1등을 하시는데 오늘은 박여사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자, 연희나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출석해요. 제라늄을 딸아이가 3월에 생일 선물로 사줘서 시작하게 됐어요. 와, 진짜 감동이다. 너무 예쁜 화이트링에 꽃과 잎에 매료되었죠. 너무 커서 커트해주고 삽목이들 7개나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키우던 다육이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제라늄은 소홀해지기 시작하다가 멍님의 추천 동영상을 떠서 홀딱 빠졌지 뭐예요. 어머, 다행입니다. 집에 놓을 곳은 없는데 신랑 눈치 보여 박스 쌓아놓는 곳에 아이들이 오면 일단 박스 더미에 같이 섞어뒀다가 다들 출근하면 아침부터 부랴부랴 생존 확인합니다. 와, 심장 쫄깃. 이럴 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다가도 예쁜 걸 웃자노 하면서 제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중3 고3 엄마의 힐링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사준 거예요? 중3이에요? 고3이에요? 아마 고3일 것 같은데? 아닌가? 중3인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모든 고3 부모님들 화이팅요. 맞아요. 아, 오늘 발표도 몇개 났는데, 아, 좀 마음도 아프고, 좀, 저도 그래요. 고3 부모님들 오죽하시겠어요. 아유, 어떻게 항상 좋은 발표만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발표들이 있을 때마다, 아유, 저 어쩌냐. 저도 마음이 그런데, 지금 얼마나 고3 부모님들 한번 발표날 때마다 간이 저리시겠어요. 아유, 그 마음 압니다. 저는 맨날 그러고 살아요. 박정민님, 어머나, 댓글 3등. 맞아요, 3등 맞아요. 풍경님께서, 굿모닝, 운전 중에 들어요. 진짜 귀팅합니다. 해피데이. 하고 보내주셨어요. 예, 해피데이입니다.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본인 사연 올리라길래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친정 엄마 요양보호소도 하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아, 진짜 바쁘게 지내시겠다. 베란다는 저희 놀이터랄까요? 해주셨어요. 멍바풀님 덕분에 날마다 새롭게 활기차게 보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바쁘게 보내시는구나. 아유, 정말. 정말 힘드시죠? 사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그러니까 꽃을 키우게 되고 하는 것들이 보면 힘든 과정 안에서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꽃을 키우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저도 제일 힘들 때 그때부터 이 화초를 키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놀이터라고 얘기하시는 거저 진짜 공감합니다. 우리들 놀이터는요, 이렇게 제라늄 피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화초들이 있고 새로운 아이 데리고 욕 먹으면서까지도요. 그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룰루랄라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 오디오만 들어도 되네요. 맞아요. 그러시라고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베란다 앞 수락산 끝자락의 나무들이 엊그제 많은 비로 낙엽이 거의 떨어졌어요. 저희도 많이 떨어졌어요. 또 대부분 다 그럴걸요. 이제 우우 푸시하셨어요. 근데 낙엽 떨어지면 마음이 좀 그렇죠. 네. 그래도 멍밥 풀린 목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니 하루 시작이 즐거울 것 같아요. 화팅! 예, 다행입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된다는 게 사실 저의 행복이에요. 요즘 제가 이것 때문에 살아요. 영욱이님, 참 좋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맞죠? 와, 진짜.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와, 진짜 제가 요즘 살맛이 납니다. 지금 하루 종일 떠들고, 또 떠들어서 목이 아파 죽겠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남들이 날 좋아해준다니까.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이 과연 있을만한 일이기나 한가요? 은빈님께서요. 다육이에 빠져서 몇 년을 입고지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던 중, 지금은 삽목하시죠? 다육이는 맨날 입고지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 받고 보내던 중 아들이 막둥이를 데리고 와서 멍멍이 키우느라 이제 막둥이로 멍멍이가 들어왔구나. 4년 후딱 가고 있던 중 멍밥풀꽃님 멍밥풀이에요. 꽃자 없어요. 멍밥풀꽃님을 뵙게 됐어요. 아침마다 영상 올라왔나 보는 게 낙이네요. 해요. 참산세베리아도 잘 키우면 하얀 꽃도 피운답니다. 진짜요? 오, 저는 그냥 산세베리아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곽은경님께서 보내준 산세베리아 오늘에서야 제가 심었어요. 이틀 동안에 묵혀졌다 심을 정도로 제가 요즘은 좀 정신이 좀 없었네요. 근데 하얀 꽃도 핀다고 하니까 도전! 제가 하얀 꽃 피워봅니다. 자, 이경화님께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 되시고 항상 이쁜 영상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영상은 저희 남편이 찍고 있어요. 이렇게 이쁜 영상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죠? 네, 행복합니다. 앙드님께서 진짜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오늘 게스트 남편님 그리고 남편님도 사연 같이 읽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요. 모든 그 환상이 깨지실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이 진짜 미대 오빠예요. 그냥 외관은 쫙 이런데 뭐 이렇게 막 나서서 말하고 막 이런 거는 젬병이에요, 젬병. 제가 써준 것도 읽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 글씨는 알아요. 대학 나왔으니까 글씨는 아는데. 뭘 읽어주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옆에서 엄지 척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정말 읽어달라고 할까봐 내심 걱정했나봐요, 옆에서. 자, 고슴도치님께서 안녕하세요. 시원시원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나눔 또한 화끈하게. 멍멍이 바쁠 곳은 무슨 의미라도 있나요? 학원이라고 하셨는데 잘 꾸며놓은 카페인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잘 꾸며놓은 정원 보면서 커피라도 하고 싶네요. 흐흐. 부잣집 잘 꾸며놓은 정원처럼 좋은 곳에 잡으셨어요. 부럽습니다. 멍멍이 바쁠 곳은요, 그냥 제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 카페를 한번 해봤어요. 그거 저기 제 거 그 앞쪽 영상에 있어요. 그 그림 그리면서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걸 하다가 제가 본업이 아닌데 시작을 해서 별로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접었는데 그러면서 짧게 불리기 쉽게끔 멍밥풀로 제가 하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제가 강아지 카페를 같이 했어서 멍멍이 바쁠 곳이에요. 멍멍이는 저희 딩딩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멍멍이에요, 진짜. 바쁠 곳은 우리 며느리 바쁠 곳 있잖아요. 거기서 따와서 바쁠 곳이라고 붙여서 이름은 정말 예뻤는데 제가 장사 재주가 없어서 접었어요. 저희 구독자들도 많아지시고 저희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커피 대접은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보존은 돼 있습니다. 봄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옛날 그 카페 분위기 그대로 해서 커피 대접할게요. 자, 둥이 엄마님, 영상 보는 순간만큼은 그곳에 함께 있는 듯하여 좋아요. 오늘도 감사. 아유, 그럼요.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목소리 들으면서 그냥 같이 계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점덕님께서요. 예쁜 목소리로 댓글 읽어주시니 너무 행복하네요. 항상 댓글에 답글 달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은 답글 잘 못 달아드려요. 바쁘니까 그걸 못 달아드리고 답글 달 때 제 표정 이렇게 보시면 참 재밌을 텐데. 왜냐면 제가 그 답글 달면서 표정이 막 흐흐흐 뭐 이런 표정이거든요.
저도 답글 달때 진짜 그렇게 기분 좋게 다는데 요즘은 바빠서 못하고 이렇게 짬을 내서 한 30분 정도 열심히 떠들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답글 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네미님께서요. 출석했어요. 아침 청소 대충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며 쌤의 상쾌한 목소리 들으며 힐링하고 있어요.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앞에도 아까 어떤 분이셨더라? 제가 기억 못해서 죄송해요. 커피 마시면서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아침 커피는요, 이게 마셔서 입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침 커피는 그래서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모닝커피 하는 걸 거예요. 자, 하리지님께서요. 안녕요. 그제라늄 이름이 뭔가요? 일터에서 늘 시청 중인 팬입니다. 몇 년째 베란다 식집사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중입니다. 부지런해도 점점 알아가는 식물들 습성, 이름 등등 너무 좋네요. 늘 멍바풀림 영상 올라오면 밝은 목소리에 예쁜 화면, 남편과의 다정한 모습. 제가 웃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눈치 보며 댓글은 많이 못 달지만 왜못 따르세요? 눈치 볼게 뭐가 있어요? 늘 시청 중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제라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인상착의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피코티 핑크 얘기하시나? 하얀색?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신보혜성님, 그때 키가 173이라고 하는 소녀를 두신 그분. 그죠, 맞죠? 어머나, 내 댓글도 읽어주시네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이분 굉장히 이렇게 럭셔리한 분이신 것 같던데? 좀 목소리 바꿀게요. 어머나, 내 댓글도 읽어주시네요. 소녀딸 키 크죠? 지 아빠 키가 181. 와, 진짜 장신집안이구나. 엄마가 174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 식구들이 다니면 사람들 다 쳐다볼 것 같아요. 너무 클까봐 170점부터 크게 그만을 바랬는데 자꾸 크네요. 이제 제발 그만. 오늘 영상은 이제 제발 그만. 오늘 영상 낙엽은 정말 멋있군요. 낙엽 밟는 소리 들으며 한번 걸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저희 아저씨가 찍으셨어요. 목소리, 댓글, 배경 모두 최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신보혜성님, 본래 갖고 있는 목소리 제가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비슷하시죠?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자, 김은정님께서 오늘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네요. 덕분에 저도 업되게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업되게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저녁에 하고 있어요. 최연아님, 아침에 제가 올린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올 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제라늄 꽃을 접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제라늄, 싹스워럼, 사랑초 등꽃 피는 식물을 처음 접합니다. 아, 진짜 처음 접하시는구나. 그전에는 다육이만 키우다가, 아니, 뭐 이렇게 다육이 키우시던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지? 지금은 꽃 피는 식물에 빠져서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베란다 나가는 게 하루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물 주고, 지는 잎 따주고, 지는 꽃 따주고, 너무 재미나네요. 이런 즐거움을 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니, 제가 드린 건 아니죠. 직접 찾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요, 다육이는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라늄은요, 그리고 꽃이 피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식집사의 손길을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해줄 때마다 뭔가 이 아이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주위가 깨끗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목욕시켜 놓은 것처럼 뭔가 말끔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어제 안 폈던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그럼 환장하지 않아요? 어머나, 꽃 폈어! 이제, 저희 옆집 사시는 분이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어머, 너는 어떻게 오늘 이렇게 꽃을 폈니?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식집사가 되는 거죠. 그맛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누런잎이라도 생기고 그러면 어디 아픈가, 어떤가, 이렇게 애들 돌보듯 해지는 게 이게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육이하고는 좀 완전 다른 매력이죠. 자, 나나님께서 남편분 간간이 답하시고 재밌게 영상 봤습니다. 멍님 계시는 곳 인천이라 아쉬워용. 아, 너 원대가 사시는구나. 가까이 있으면 멍님 원에 제가 자주 힐링하러 가고 싶어요. 그러게요. 오늘 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아, 참,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더라고요. 내일 더 추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옷 나가실 때옷 단단하게 입고 나가세요. 오늘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자, 김강수님,
오늘 또 댓글 읽어주시니 좋네요. 그동안 영상만 보고 댓글 달지 않았는데 열심히 느낌 올릴게요. 재밌게 읽어주시니 댓글 듣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보면 조회수가 사실 댓글 읽어줄 때 많이 안 나와요. 이유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꽃에 대한 정보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걸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주 하려고 생각해요. 뭐 격일제라든가 이렇게 하면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서 좋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댓글은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나가면 정말 라디오 방송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저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거 댓글 읽으면서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거 한번 저희의 독특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많이 노력을 해볼게요. 자, 김강자님 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오늘 또 예쁜 목소리로 라디오에 나와 시 한 편 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멋진 청바지 왕자님 이분도 지금 이 얘기 하신다?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저희 남편이요. 이렇게 뭐 읽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미대 오빠예요. 그냥 보기에만 멀끔해요. 저는 초보라 경험이 없어요. 근데 참,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청바지 왕자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좋죠? 청바지 왕자님. 아유, 너무 고마워요. 저는 초보라 경험이 없어요. 베란다에서 내가 좋아하는 꽃 몇 그루 사랑하고 있어요. 어우, 표현 좋다. 몇 그루 사랑하고 있어요. 와, 키운다라는 표현보다 좋네요. 멍박풀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늘려볼게요. 오늘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한다는 얘기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정말 사랑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자, 이용란님. 안녕하세요. 이름 불러주시고 댓글 읽어주시니 반갑고 기분 좋네요. 그죠? 누가 요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겠어요. 그죠? 이용남님 사랑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밝은 목소리 기분 좋네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용남님께서요. 네, 이름 여러 번 불러드려야 되겠다. 자, 어미영님께서요. 댓글 영상 잘 보고 가요. 두 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죠. 감기 조심하세요. 한필인. 너무 똑같죠?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수업을 해가지고 목이 가가지고요. 이게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가령 이제 2시에는 그 최하정이라고 하는 분 있죠. 그분 목소리를 흉내를 잘 내는데 제가 목소리가 조금 맑아지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제가 최하정님한테 이렇게 회가 될 것 같아서 그때쯤 제가 목소리 맑아지면 한번 할게요. 자, 아나영님께서 에고, 제 댓글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시죠? 마사토 삶으신 분, 끓이신 분. 그날 댓글 주제 주신다고 하셔서 더보기 열고 봤죠. 제 나이가 우리 나이 65세. 아, 많으셨구나. 아니지, 요즘 65세면 사실, 에휴, 많은 것도 아니죠. 젊은이들과 달리 손가락에 오타를 잘 내서 댓글 한번 남기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주 못하지만 멍밤님과 친구 된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 피코티 핑크 얻는 상목회 나눔해달라고 했더니 몸집이 작다니. 에휴, 그래도 목 빼고 기다려볼랍니다. 오늘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나영님, 그분이세요? 아니면 그 갈비집 하신다는 분이세요? 죄송해요. 저도 나이가 많아서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 혹시나 착하겠다 하더라도 삐지지 않기 약속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다 이렇게 딱 찝지를 못해요. 그리고 얼굴을 알아야지만 돼서 이름만으로 조금 제가 부족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입니다. 허태숙 모니카님께서 안녕하세요. 아침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항상 행복하게 사세요. 댓글 읽어주시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아까 어미영님께서 두 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랬는데 이 감기 조심하라는 얘기가 요즘 왜 이렇게 정감 있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기 얘기조차도 못 꺼냈었잖아요. 감기 안 걸렸어요. 사실은 코로나 걸렸지. 그러면서 감기 요즘 한두 사람에게 걸리는 거 보면 옛날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라 그렇게 이렇게 정겹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윤계수님께서 크크, 저는 멍밥풀림 영상보다 재란 입문 너무 많아져서 빛은 없고 식물 등 많이 달고 키우는데 아, 재라가 많아지면서 빛은 없고 식물은 많고 그래서 등 달고 키우시는구나. 너무 좁아서 이사하기로?
지금 윤계수님 식물 때문에 이사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대박. 와. 꽃이 너무 많아. 어떻게 옮길지 걱정이네요. 맞아요. 이삿짐 센터 오면 뭔 소리 할 거예요. 돈 더 달라고 하든지 그럴 거예요. 와, 글을 잘 몰라. 받침도 틀리고. 혼자서 그러시지 않아요. 여기 보면 다 틀리세요. 왜냐면 이렇게 손가락이 뜻대로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행복한 멍밭풀림과 공유하고 싶어서. 임계수님, 아무튼 큰 집으로 이사 가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이사 가시면 어떤 집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꽃사랑님께서, 멍님 유튜브 구독한 지 오래됐는데 댓글은 두 번째네요. 오, 두 번째세요? 멍님 제라 키우시는 환경이 좋아서 부러웠거든요. 부러워서 안 하셨구나. 지는 것처럼 생각되셔서. 제라에 빠진 지는 2년 여름 보냈는데, 여름이 제일, 2년 동안, 그러니까 여름을 두 번 보내셨다는 얘기구나. 여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것저것 보는 것마다 사서 키우고 삽목을 하다 보니 겹치는 게 많아서 가까우면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니, 언제 결정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착불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한꺼번에 쫙 해서 다시 나눠드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 보내주시면 제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예, 보내주세요. 자, 정진희님께서, 쉬는 날이라 최애 유튜브 보고 있는데, 오, 제가 최애 유튜브래요. 어머, 감사해요. 댓글 3탄이네요. 다 하시고 계셨어. 그런 거 보니까 정진희님 세 번째인 거 제가 기억해요. 정진이라고 하는, 옛날에 제 교회 다니던 오빠 이름이 정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남편이 옆에서 쪼 째려봅니다. 아무 관계 아니었어. 그냥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 엽기글 하니 생각납니다. 어젯밤 바람이 너무 불어서 문 열고 거리대 화분 넣다가 벌에 쏘여서, 어메? 벌에 쏘여서 돈 안 드리고 벌침 맞았지 뭐예요? 축하드려요. 공짜로 벌침 맞으셨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너무 잼나요. 힐링하고 갑니다. 아유, 저도 재밌습니다. 근데 정진이님 많이 안 부으셨어요? 아무리 벌침, 봉침 우리가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쏘이는 거하고 맞는 거하고 좀 결과 가치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봉수님께서, 저도 왔어요. 아침이면 기다립니다. 아유,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 때문에 제가 목구멍이 터져라 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시는데 제가 어찌 쉬겠어요. 자, 별사랑님께서도, 올도 귀랑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도란 뜻이구나. 올도 귀랑 마음이 흐뭇하네요. 저도 처음 시댁 왔을 때 핀 돈나물 국화 마당에 캐다 심고, 아, 그 처음 시댁 왔을 때 들에 핀 돈나물 국화 마당에다 갖다 심고 야생화, 바위설, 호접란, 그런데 울 손자 풀떼기라고 화초 취급도 안 해주더니 저희 남편이 그랬다니까 다 풀러 보인다고. 작년 가을에 제라에 빠져 은근 범죄가 되어가는 내 행동. 식구들이 없을 때 택배 받기. 앞에 그런 분 계셨잖아요. 오면 얼른 숨기기 하다. 제라 꽃송이 피기 시작하니까 식구들이 은근 좋아하는 눈치. 참고로 저는 바크는 끓여서 열탕 소독은 해봤네요. 마사토 아니고 바크를 해보셨구나. 바크가 또 약, 이게 좀 그 비싸? 비싸보다는 이렇게 왠지 버리기에 좀 아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러셨구나. 지금은 생후 4개월 된 손녀와 제라를 양손에 안고 다 품고 살고 파요. 욕심쟁이일까요? 욕심쟁이 맞아요. 잼나게 읽어주시는 웃음과 조금씩 들리는 수줍어하는 목소리가 기분 좋아지네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유, 이렇게 참 우리 식구들 없을 때 택배 받는 거 이거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범죄자로 살아야 될까요? 박정수님, 콩 터느라 힘들어요. 콩털 떼죠. 그렇죠. 그러시구나. 저도 시골 출신이라 알아요. 콩 터는 거. 센 목소리가 피로감 싹 날아가 버렸네요. 라디오 프로보다 재밌나요? 아유, 그럼요. 이게 왜 재미나냐면, 우리가 같은 공통의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저거 해봤는데, 막 이런 거죠. 아까처럼 우리 범죄자로 택배 받아보기, 뭐 이런 거. 한 번씩 해봤잖아요. 장우숙님께서, 길거리 걷다가 벤치에 앉아 지인과 함께 멍밭풀림 영상을 함께 재밌게 보고 들으면서 자랑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저 오늘 구독자 한 명 더 늘은 거죠? 저 10만 유튜버 되고 싶어요.
많이들 끌어들여 주세요. 이제 처음에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계속 제 꿈으로 한번 밀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정은기님, 빗속에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요. 마음속으로 낙엽 밟아봅니다. 여긴 날이 흐려서 우울했는데 멍밥 풀린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조미영님께서 멍밥풀님 오늘 댓글 읽어주시는 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저는 처음 제라늄 꽃 보고 반해서 몇 년 전 수술 치료 중 중간 포토를 15개 드려서 적지 않아요. 15개 수술 중에 그것도. 이제 뭔가 뒤에서 뭔 일이 터질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열심히 키우다가 베란다에서 한계가 있더군요. 유튜버님 환경 부러운 1인입니다. 어?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으셨나 보네? 제라늄 카페에 가입해서 물품도 열심히 사서 키웠는데 이제는 그때만큼 열정이 덜한 것 같아요. 흐흐. 금사빠시구나. 아,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또 나오셨네. 15개 드릴 때부터 뭔가 사고 치실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는 적게 드려서 즐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조미영님, 그래도 제가 조미영님 댓글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키우시던데요. 여기서 포기하실 분은 절대 아닌 것 같던데. 자, 단지네 그린하우스님께서 응원할게요. 저번에 제가 그랬었죠. 단지네 그린하우스 어디서 꽃집 하시는 거 아느냐고 그랬는데 들키셨죠? 그래서 응원할게요만 남기신 거 아니세요? 다음에 길게 써주세요. 자, 신효선님께서는요, 오늘 또 시청, 저희 딸 출근 중, 목소리 홈쇼핑, 그 정도로 말씀 잘하시고 명쾌하시니, 특히나 수업받는 아이들은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항상 기다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런 거 있잖아. 좋은 거 직업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직접적인 거는 안 좋아요. 수업받는 아이들이 뭐가 재밌겠어요. 졸지. 우리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부는요, 좋아하는 게 변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 콩떡마미님께서 읽어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귀에 쏙쏙 너무 잼나게 들어와요. 활기찬 목소리 듣고 오늘 하루 시작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읽어주시는 내내 웃었네요. 오늘도 웃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콩떡마미님. 자, 미나님께서는요, 멍밥풀님 다음에 시간 나시면 멋지신 남편분과 귀여운 딩딩이와 꽃님들이 함께하는 실방 시간 꼭 만들어주세요.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미리 공지해 주시리라 기대해봐요. 크크크크. 저희 남편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요? 읽는 것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옆에 앉아서도 지금 얼굴 표정 이거 하면 어쩌지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꼬셔볼게요. X자 손으로 그렸거든요. 제가 한번 꼬셔볼게요. 자, 나이스님께서요. 아, 다이스님께서 댓글 읽어주기 재밌네요. 한결 가까워진 듯 싶네요. 올 초 베란다 창문 열어 다육이며 화초 모두 다 어려 죽겠어요. 아, 왜 그러셨어요? 그 사람은 괜찮죠? 나중에 알게 되어 목 놓아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누가 그랬을까? 범인은 남편이었어요. 어메 세상에, 남편이 열어놓은 거예요? 아주 작정하셨네요. 아, 이러면 남편분이 저 미워하실 텐데. 남편들이요, 은근히 사악해요. 저희 남편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옛날에.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니래요 아니래요. 예. 범인은 남편이었어요. 재작년까지 제가 항암하며 힘들어하면서 화초랑 시간 보내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이건 진짜 이제 진범이 의도를 갖고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네요. 어버이날 며느리에게 카네이션 말고 군자란 사달라고 해 키우고. 저도 그래요. 사실 생일 선물로 제가 갖고 싶었던 비싼 거 사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율마 중에 제일 큰 거 저희 남편이 저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생일날 선물로 그런 거 주거든요. 이게 진정한 식집사들의 그 생일 선물입니다. 있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남편 몰래 드리고 있어요. 푸하하하하. 이분도 한성격 하시는구나. 더 신나는 건 멍풀님께서 보내주신 벨벳 싱고니움 남편에게 자랑하고 다음날 남편 몰래 제라늄 한 개 샀어요. 저한테 받았다고 그러셨죠? 앞으로도 쭉 하나하나 늘리려고요. 집에서만 지내는 저에게 지내는 저에게 멍풀님은 반가운 벗이 되었고 하루하루 즐겁게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나 봐요. 아니요, 더 길게 쓰셔도 괜찮고요. 근데 항암 치료 받으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게 더 저는 걱정이 되네요. 다음에 건강 얘기도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소령기님께서요, 전요 크크
귀가 얇은가 봐요. 제라 키우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초보 집사죠. 여기저기 영상 찾아보면서 어떤 흙이 좋다고 하면 얼른 사고, 또 다른 거 좋다고 하면 또 사고, 흙이 넘쳐나요. 작년 6월 초에 멍풀님 제라 리갈 사오는 거 보고 얼른 또 질렀답니다. 그래요, 26개 샀으니 이제 그 근처 가셨겠죠? 많이 사셨죠? 또 삽목하시고 또 따라하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냐고 묻고 또 묻고, 이렇게 여름 삽목이 30개 중 5... 아, 그 여름 삽목은요, 지금 보니까 뒤에 5개 살리셨다고 하셨는데 5개 살리신 것만 해도 대박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여름 삽목은. 속상한 마음에 화원 가서 사는 게 마음 편하겠다고 생각도 하고, 봄이 오면 옆 동네 사시는 명박 풀린 꽃 정원도 구경하고 싶어요. 오늘도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세요. 봄 되면 진짜 매일 오고 싶으신 공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의외로 학생들 없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네요. 수다도 잘 떨고요. 이렇게 말이 많으니 오죽 말이 많겠어요. 놀러 오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싱잉플라워님. 댓글 읽기 재밌네요. 저도 댓글 단다는 자주 다는 편인데 제가 단 댓글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오늘 지금 듣고 계시죠? 댓글 읽으며 듣는 동안 금세 시간이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왜 이렇게 읽기가 힘들까요? 듣는 동안 금세 시간이 가버려 더 듣고 싶은데 아쉽네요. 호탕한 웃음에 좋은 목소리가 언제 들어도 즐겁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가요? 아니요, 이기셨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제가 졌어요. 근데 제가 댓글 읽기가 근 30분 가거든요. 다른 영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길 텐데 이렇게 짧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진짜 재밌긴 한가 봐요. 이게 그냥 듣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줄줄줄 흐르는 거죠. 자, 최수연님께서 저에게 글이 멍밥 풀린 목소리로 와우 최고입니다. 아, 저의 글이 멍밥 풀린 목소리 와우 최고입니다. 좋으셨구나. 님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네, 저의 가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님 감사해요. 미소님, 가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재미있게 댓글 읽어주시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옥남님께서 난 명품백 없어도 그거 살 돈으로 제라들 가족 몰래 알게끔 사드리는 게 어휴, 중독 증세. 이젠 서서히 며느리도 겁대가리 없이 어머니 이젠 그만 사세요. 일부러 그렇게 읽었어요.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조금 더 그렇게 좀 감정을 실어볼까요? 어머니 이제 좀 그만 사세요. 그래도 난 죽으면 그 자리 채워야 잠이 온답니다. 남들은 우리 보고 병이라고 할 거예요. 사실 저희 남편도 저보고 그랬고요. 저희 애들도 그런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부터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제 방송 들려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는지. 헤라님께서 밤 11시 출근길 낙엽 밟으며 밥풀멍 올라와. 저 멍밥풀이에요. 밥풀멍 아니에요. 밥풀멍 올라와 기쁜 마음으로 켰더니 배경이 내 마음과 통했네요. 비 온 뒤 청량함이 목소리와 어울려요. 좋았어요. 어울려요. 좋았어요.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 멍밥풀입니다. 다른 영상에도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와, 지금 이런 분 계세요. 해경리님. 이분 영어로 쓰셨거든요. 이름을. 그랬는데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 동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데, 와, 나 국제적으로 가는구나. 와, 봤어. 버지니아. 남편도 놀랬대요. 자, 제라늄 키워보고 싶어서 브라우징 하다가 시원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구독 꾹 눌렀어요. 제 제라늄 잎이 왜 자꾸 노란 반점이 생길까요? 저는 꽃이 잘 핀다는 10, 30, 20 비, 그러니까 비료, 저기 비율이겠죠? 비료를 주고 있어요. 제가요, 요 댓글 보고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 어떤 분이 블로그를 해놓으셨는데 정말 상세하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제가 댓글로 그 URL 복사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경님 사진 있으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텐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김미경님께서요. 식물들을 위한 최적의 장소네요. 싱그럽고 너무 예뻐요. 손수 전등 갈아 끼워주시는 옆지기님, 오늘도 멋있으시네요. 예, 청바지 왕자님. 야, 좋겠다. 세상에 이렇게 멋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와. 학생들에게도 심신 안정 도움될 듯이요. 예, 제가 보기엔 이 등이 훨씬 좋아요.
화면 보고 있는 저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후 6시서부터 일요일 낮 12시까지 밤새고 18시 저 간호사세요? 보통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간호사님 많으시더라고요. 18시간 강행군으로 근무했답니다. 교대하고 쓰레기 치워놓고 들어와서 고라디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깊은 잠은 안 들어졌네요. 맞아요. 피곤하면 잠 안 오잖아요. 자다 깨다 해롱해롱 하다가 이제 영상 보면 잠 깨보려고. 어머, 잠도 못 자고 못 주무셨는데 깨셔야 되는구나. 아이고, 어쩌죠. 하루가 힘드실 텐데. 집안일 대충 해놓고 밥 한 수저 뜨면 또 출근이거든요. 아, 우리가 그러고 살죠. 아유, 어쩜 좋아요. 안타깝다. 아무튼 그래도 제 목소리 듣고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멍바풀님 이웃되어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싹소름 잘 못 키워도 나눠주실 수 있나요? 이건요, 연습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마음껏 하세요. 제가 김미교님 저기 그 공지 뜨면 꼭 좀 해주세요. 요번에 개수가 15개, 15개지? 15개밖에 안 돼서 빨리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싹소로운 분양은 지난번에 받으셨던 분들은 살짝 비켜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키워보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으니까. 싹소로운 좀 희귀한가 봐요. 왜 학원들이 안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시간이나 식물 키우는 환경이 좀 그래서 잘 키워내겠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염치 없네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싹소름이 생각보다 잘 커요. 근데 물만 조금 주셔야 돼요. 물은 조금 주시면 잘 큽니다. 자, 김은정님께서요. 한때 키웠던 제라를 별나라 보내고 포기했었는데 멍바풀님 유튜브 보면서 다시 도전 시작하고 댓글은 안 하지만 구독해두고 좋아요 누르고 풀시청하고 도움받고 배우고 있어요.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이게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키우고 싶은데 이 꽃이 가잖아요. 절 데려가 주세요 라고 손짓을 하는데 걔 어떻게 안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야지. 나 저 그렇게 많아도 또 데리고 오는 거 보세요. 이게 다다익선? 뭐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진다?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죠 뭐. 자, 올리뷰 영님께서 제라늄 키워보려고 검색하다가 멍바풀님 알게 됐는데 예전 영상까지 정주행하게 하는 매력이 있으시네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학창시절 선생님한테 재밌는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에요. 아, 제가 선생님이고 아셨구나. 화원같은 정원인만큼이나 생장등 시키시는 스케일도 남다르셔요. 공간이 그렇잖아요. 제가 20개 시켜놨는데 조만간에 더 달 때도 사실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20개 다 달을 정도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다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드 조금 더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연아님께서 인테리어 너무 예뻐요. 목소리가 너무 신나셨어요. 아니, 신 안 나겠어요. 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신나요 진짜로. 공간이 넓어 키우기 좋겠어요.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시고 예쁜 식물 꽃 보면서 두 분이 더 행복해 보여요. 예쁘게 많이 많이 키워서 보여주세요.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오늘 또 영상 보고 활기찬 기운 받고 갑니다. 감사해요. 아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풍경님께서요. 밀폐 삽목 중간 점검하는 거 보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요술 손맛으로 기특이들 살랑살랑 잘도 크네요. 이뻐라. 저도 따라쟁이 해볼 건데요. 저 중민제라로 출발을 했지요. 1년 되어가요. 허다하게 죽였어요. 여름 지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저도 많이 죽였어요. 흰색 제라꽃을 좋아해서 애지중지하다가 과욕으로 보내기 일쑤고 빨간 꽃은 막 키웠더니 너무 자라졌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공들이면 죽고요. 그냥 막 두면은 잘 자라요. 이게 모든 식물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서 이거 무관심으로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만 이제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따라쟁이로 열공해 볼게요. 스승님. 스승님 소리도 듣고 이제 좀 있으면 제가 하산하거라. 제가 그러면 되는 건가요? 세노님께서도 밀폐삽목법 보고 저기 댓글 달아주셨어요. 너무 유익한 제라늄 연구 영상인 것 같아요. 전 로즈마리랑 화이트 원더 아이비를 밀폐로 뿌리내리기 중인데 로즈마리 3개 중 1개는 싱싱하고 2개는 굿바이. 벌써요? 아, 저도 보냈잖아요. 참 하긴. 아이비는 세잎도 나오는 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같이 실험하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겨울 즐거운 식생활 함께하니 더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내일 만나요. 네, 내일 만나요. 센 언니. 이봉수님께서도
역시 오늘 또 시원시원한 목소리 반갑습니다. 삽목이들 잘 자라고 있네요. 저도 제라늄 11월 1일에 40개 삽목해 놨는데 벌써 하나 죽었어요. 11월 1일이면 지금 2주 지났는데 하나 죽었으면요. 대박 성공하신 거예요. 대박. 40개 중에 그럼 39개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삽목 성공률이요. 사실은 60%가 가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50% 되나? 이 여름은 거의 제로고요. 그냥 이렇게 오면서도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매일 들여다보면서 애타고 있어요. 뿌리 나왔나 숨바꼭질 하고 있어요. 크크. 뿌리 나오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겨울이라 조금 늦어져요. 자, 최수연님께서 멍밥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용기 내서 40개나 삽목을 했는데 커피컵에 밀폐해뒀는데 방송 보고 다 열었네요. 저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밀폐 삽목 이거 중간 점검 안 하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래서 누군가 하나는 이렇게 저처럼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또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합니다. 아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김수선아님. 비가 내리는 흐린 날 아침이네요. 예, 맞아요. 오늘 아침이 좀 그랬죠? 다양한 삽목 방법들 시도해보시니 구독자들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 참 좋으네요. 온 가족이 독감으로 5일 동안 고생, 코로나 아니고 독감이신 거예요? 와, 이제 독감 소식도 들리는구나. 와, 고생하셨네요.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고3 아들이 제일 심해서 아이고 이걸 어째 병원에 날마다 다녔네요. 멍밥 풀림 댁도 모두 감기 조심하셔요. 꾀꼬리 같은 목 성대 지키셔야죠. 아우, 제가 오늘 목이 약간 좀 그래요. 너무 많이 썼나봐요. 오늘 영상도 즐감합니다. 흐리지만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예, 행복한 하루. 아, 진짜 빡센 하루 보내고요. 행복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자, 은하 김님께서도요. 주말에 남부 쪽도 흐릿한 날씨였네요. 남부가 지금 가뭄이 정말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비 왔나요? 그래도 설이나 온도까지 마이너스 온도까지는 아니라서 아직 화초들은 안 들어오고 한 대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추운 데서 한 대가 보통 추운 데를 얘기해요. 추운 데서 놀고 있네요. 특히 요즘 가재발이 미쳐버리게 꽃망울을 많이 달고 나와서 환장하는 중입니다. 이 가재발이요. 이게 키울 때는 잘 보다 꽃 피면요. 세상 예쁜 게 또 이 가재발 선인장이잖아요. 환장하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말 저 이해합니다. 실내, 다용도실에 들이려고 식물 등 열풍기, 다이까지 준비하고는 날씨만 유심히 관찰 중이네요. 완벽하세요. 이쯤 되면 이제 선수죠. 따스분 남쪽 나라는 이럴 때 좋은 듯해요. 아니 진짜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요. 실내로 드리고 2주 되니까 애들이 누런잎들을 그렇게 많이 달아요. 이게 실내하고 실외는요. 글쎄요. 제 느낌에 100대 1 뭐 이런 느낌이에요. 100이에요. 밖에 그렇게 환경이 좋아요. 튤립도 다른 지방에서 심기 시작하던데 전 12월 중순쯤 심으려고 해요. 확실히 남부가 느리죠. 아, 그렇구나. 식집사 언니들은 11월이 가장 바쁜 달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11월이 가장 바빠요. 식물과 가사일 월동해야 하는 다들 건강 지키시고 살기로 해요. 뭘 하든 할 수 있게 행복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장호숙님, 날씨가 흐리고 추워졌네요. 저도 댓글은 재밌게 못 쓰지만 베스트가 되고 싶네요. 아, 자스민 용기 내셨구나. 그래요. 자스민은 하나씩 갖고 싶은 그런 아이라서 아마 욕심들 나실 거예요. 제라님들의 싱그러움과 멍밥풀님의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들과 함께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고, 아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하루 빡센 하루 보내고 지금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손혜수님께서요. 그 식물등 다는 거 보시고 써주셨나봐요. 식물등은 30-40cm에서 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식물등 꺼져야 식물도 밤에는 무슨 작용이 일어나 좋은 거라고 했어요. 햇빛 부족한 곳에 낮에도 켜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낮에 아무래도 실내는 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술학원은 항상 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 일반 조명 대신에 켜 있는 거라 낮에만 켜놔요. 다행히. 그런데 30, 40cm는 이게 천정에 달려 있어. 그거보단 조금 더 멀리 있어서 그거 조금 아쉽네요. 저도 정확치는 않아요. 좀 더 탐구하셔서 저도 알 수 있게 올려주세요. 화이팅 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긴 시간이었네요. 지금 시간이 44분이 넘었어요. 영상 나한테 찍어서 준 게 40분인데 좀 더 찍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 정도로 오늘 길게 했는데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간에 끊더라도 다시 들으시고 다시 들으시면서 그냥 심심하실 때 그냥 배경음으로라도 틀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 조회수가 올라가는구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힘내서 다시 또 다음 댓글 읽기 한번 준비해볼게요. 댓글 또 재밌게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다시 이름 불러드리면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다음엔 100개가 되면 어쩌지? 와 그러면 나 목구멍 터지겠다. 그래도 행복하다. 우리 아저씨도 옆에도 좋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